치시는 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박수 치시는 언니 어저께 그 언니 아니지요? 아니야? 응. 어제 그렇게 해갖고 일 저지르는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 술 먹고 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십 며칠 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이상한 어떤 예편애가 와갖고 우리 현수 막 다 찢어놓고 뭘 뒤져 니가 지게 생겼구만. 사람은 술을 먹으면 힘이 세지대. 남자들 둘이서 그 여자 한 명을 못 이기네. 와, 근데 세게
세 곡 정도 하면은요. 아이고 오셨어요. 네. 우리 또 가을이를 열이 좋아하시는 우리 언니가 오셨네. 앉으셔요. 앉으셔. 다리 아파. 아, 뭘 가을이가 쉬어. 가을이가 앉으셔. 앉으셔. 에, 그리고 노래를 이제 몇 곡 몇 곡 하면은 모가지가 이제 풀려. 근데 닮긴 닮았네. 언니 쇠머리야? 근데 뭔 배짱으로 이렇게 쇠머리 댕겨? 뭔 자존감이야? 진짜 쌩얼이야? 어디가 나 닮았다고 하지 마. 내 팬들한테 맞아, 뒤지니까. 진짜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팬한테 연락와서 닮았다고? 근데 언제 내려갈 거야? 아니, 여기서 밑으로. 그러니까 노래해야 되는데. 안 내려갈 거야? 뭘 땡겨봐. 근데 나랑 닮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안 쪄? 저 언니도 많이 좋아하구나. 살 거지. 언니도 북한 말로 살 거지. 언니도 좋아해? 살 수식에. 어? 살 수식. 살 수식. 너 처음 들어보네. 살 수식. 어, 그거 보고 몰랐냐? 얘 좀 봐. 정신아. 아니 전화가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 내가 어떻게 할게요. 또 사진 찍어. 고개 움직이지.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미국서 오셨어요. 어쩐지 얼굴이 한국 얼굴이 하냐. 네. 네, 진짜 맞잖아. 세련됐잖아, 그지? 갖다 놔, 개 같으냐, 여기다. 미국서 갖고 온 돈이야, 그거. 얼마나 멀리서 왔냐. 노래. 정말 좋았네. 한번 합시다. 정말 좋았네. 요거까지 하고 메들리 한번 해드릴게요. 신나게 하셨지요? 아셨지요? 저도 푸는 못 푸는 시간이 있으니까 잔잔한 노래 이렇게 세 곡까지 해드리고 또 신나게 메들리로 또 쌈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품바들이 알려졌나 봐. 그죠? 저희들이 일본 공연 12월 달에 일본 공연을 가고요. 또 그리고 1월 달에는 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1월 달은 일이 없어서 골프 치러 갑니다. 왜 피우서? 어? 왜? 가면 총 맞아 죽는다고? 아, 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야 되겠네. 거기 가면 총 맞아 죽는다고 딴 데로 갈게요. 자, 차려! 정말 좋았네.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정말 좋았네. 정말 좋은 날인데
박수 치시는, 근데 이 박수 치는 사람들은 참 흥겹게 이러고 잘 치시는데 이 아버지들은 항상 문제더라고. 팔짱 딱 끼고 그냥 아유 뭐 하는 짓이야 지랄하고. 응?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할 때 공부하지 공부 안 하고 이때 저지랄하고 저렇게 사네 개고생하고 사네 다 그러고 서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아니요? 네, 뒤에 서 있는 분들만 박수 함성. 뒤에 있는 분들만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틀 남았나봐. 이틀 남았죠? 한글날까지 휴일이죠? 한글날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틀만 지나면 이제 일터로 다 나가신다,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내일, 모레가 우리도 피크야. 올해까지가. 예. 이제 평일 되면 아무래도 손님이 조금은 낮에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열심히 많이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자, 메들리 한번 더 갑니다. 메들리 하나 주라. 응. 너 왜 그러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